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김현 팬더들의 공포 게임은 케이크를 떨어뜨리지 마세요. 고객에게 케이크를 배달해 봅시다. 고객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괴물 같은 생물을 가득 찬 공간을 통과해야 됩니다. 정말 심절한데 공포 게임도 있는 건가? 이 도전은 겁쟁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. 용감하고 침착한 사람만이 성공할 것입니다. 도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? 안 되긴 했는데 해봅시다. 게다가 저는 딱 20분 뒤에 나가야 됩니다. 과연 저는 이 게임을 20분 만에 깰 수 있을까요? 이거 떨어뜨리면 리셋일 것 같은데? 자,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. 아, 노말 먼저 해보자고! 이지는 좀 그렇잖아요? 아, 마우스로 이거 케이크 떨어뜨리는 거 안 떨어뜨리게 해야 되는 거구나. 오케이, 알 것 같아, 알 것 같아. 이런 화나는 게임 또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? 나 이런 게임 화나지 않아. 뭔가 괴물을 위한 케이크인 건가? 그리고 뭔가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. 아,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되네. 어, 뛸 수도 있네? 아! 헐, 뛰면 안 되겠다. 걸어야겠다. 걷자. 천천히 집중하면서. 왼쪽 왼쪽 왼쪽! 오른쪽! 아니, 얘는 그 케이크 상자라는 게 없는 아이야?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지? 잠깐만! 아, 이렇게? 됐어. 아, 잠깐만! 야, 끝난 게 아니야? 아씨, 잠깐만, 케이크 조금만 오른쪽 옮기고? 됐어. 아, 나. 차라리 조금. 잠깐. 올려. 깜짝아, 씨, 놀래라. 아, 이 게임 세이브 없나 봐요. 그냥. 아, 이 와중에 딸기 너무 이쁘게 생겼어. 여러분들은 생일 때마다 어떤 케이크를 드시나요?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댓글로 써주세요.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. 딱 이렇게 생긴 거. 아니면 좀 살찌는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면 초코 케이크. 좋았어.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곧 구독자만! 구독자 100만 찍을 수 있지 않나요 제가?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.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. 구독자 100만 찍으면 케이크 같이 먹어야겠다. 제발, 나 지금 시간이 이제 18분밖에 없어. 깜짝 놀랐네. 아, 뭔가 방해물 나올 텐데 왜 방해물이 없지? 이렇게 쉬운 게임이 아닐 텐데. 뭔가 방해물이 있을 거란 말이지. 아무 방해물 없지. 느낌이 안 좋은 걸? 괜히 말했다. 왜? 집중 안 해? 케이크 씨, 제발. 우리 둘의 목숨이 달린 거야 지금 이거. 어? 왜 이렇게 너무 어두운데? 어? 이거 맞아? 아니, 야, 뭐 이런 데가 다 있어. 인생 최대 위기야. 아씨, 못 올라가? 어, 잠깐. 아! 천천히. 나 잠깐만 한 발 조금씩 천천히. 오른쪽으로. 한 발 조금씩. 나 오른쪽 끌어. 천천히 집중해. 오케이. 좀 더 오른쪽으로 가자. 케이크씨 너무 오른쪽. 아, 됐어. 아! 누구세요? 씨, 아, 오른쪽. 아, 거의 다 왔어.
거의. 아 거의. 거의 다 왔어. 앞으로 앞으로 두 발자국. 이제 한 발자국. 아 여, 님들은 모르겠죠 지금 내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이 게임. 됐다. 아 됐다. 아 평지는 괜찮아 할만해. 아 왜 또 또 어두워? 뭔데? 응? 아 여기선 세이브 됐으면 좋겠다. 여기까지. 네? 아 반칙이잖아! 아, 아 세이브. 아니 이 사람 어떡해? 아 나 안 죽이나? 가만 있어. 네? 네? 뭐예요 이게? 뭐야 케이크 뺏긴 거야? 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설마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? 이거 열리나? 아 열린다. 뭔데 이게? 어 야야야 잠깐 이거 도망가야 돼? 아 야 이거 어떻게 깨? 아니 케이크 때문에 뛸 수가 없어. 어 열려 있네 이미. 이거 못해! 잠깐 이거 방법이 있는 건가? 아 문을 못 여는구나. 그럼 너무 쉽지. 문 열고. 네? 방금 문 내리. 사실 저는 케이크길래 달달한 힐링 게임일 줄 알았어요. 이런 이렇게 화날 줄 몰랐어요. 문 닫아. 문 닫고. 잠가. 와 안 잠갔으면 죽었겠다. 다시 문 열고. 따라가야 되는 건가? 얘가 갑자기 뒤를 본다면? 어, 아니네. 다행이다. 저 화살표 따라가는 거겠지? 근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여기 문 열어놔. 어 야 여기도 무슨 버튼 같은 게 있는데? 이 버튼 뭐지? 제 생각엔 버튼 한 3개 정도 눌러야 되는 것 같아. 다행인 게 세이브가 있다는 거야. 이런 게임에 세이브까지 없었으면 울었겠지? 몇 개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? 제발 3개 와라. 제가 지금 3개 스위치 눌렀거든요? 아씨 뭐야 여기 하나 더 있잖아 문이. 이것도인가? 아니 몇 개야? 아 두 개나 더? 아 아씨 온다. 아 근데 이거 사실 죽어도 괜찮긴 한데 안 죽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? 아, 하나 남았는데, 아, 하나를 모르겠어. 돌아다니면서 문이 닫힌 곳만 찾으면 되거든요. 여긴가? 아, 새겼네. 여긴 시작 지점이고. 아닌가? 아, 시작 지점이네. 혹시 저한테 오시는 건가요? 죽이세요. 뭐야? 아, 케이크! 아, 케이크 신경 못 썼다. 아, 여긴데. 아, 너무 아깝다. 어, 됐다.
아 마지막 스위치 나이스. 집중해 집중해 천천히 해. 흥분하지 마. 오케이 흥분하더라도 죽으면 안 돼. 됐다. 이제 죽어도 되거든요 사실. 길은 이쪽으로 쭉 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화살표 있거든요. 그 화살표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전혀 없죠. 이상한 괴물만 안 나온다면. 나이스. 근데 이쪽이 없나 보다 지금. 아 세상에 제발. 개빨리 가. 아우 다 왔는데! 이러면 조금 곤란한데. 이러면 오래 걸어야 된단 말이야. 어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구나. 나이스. 됐다. 엔딩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비는 넘겼어. 느낌이 뭔가 추격신 느낌이네. 이거 추격신 안 돼요. 저 말했어요 제작자님. 나 이 케이크 들고 못 뛰어. 나 말했어. 뛰는 거 있기만 해 진짜. 나 없다고 해. 이게 그냥 엔딩이라고 해. 나 나가야 돼. KTX 예매했어 나. 아 이럴 줄 알았어. 어떡해. 어 세상에 저게 뭐야. 으이씨 가만 안 둬. 야 어디까지 가야 돼. 나 뒤를 못 돌아보겠어요. 아 이게 뭔 일이야. 어 잠깐만. 야야야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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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 뛰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. 뛰어야 되나? 문 닫아! 뭐야? 아 뭐야 귀여워. 나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. 아 근데 귀엽다. 에이 괜찮아 일로와 애기. 약간 수박처럼 생겼네? 먹어 먹어. 냠냠. 어 뭐야. 야 약 올리지마. 어 미안해. 아니 한번 했잖아. 두 번까지는 봐도 미안. 이게 프롤로그 데모 버전인 거면 본편에선 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? 아 재밌게 했습니다. 어 야 근데 나중에 이거 풀버전 나오면 해봐야겠다. 자 지금까지 케이크를 떨어뜨리지 마세요. 케이크를 떨어뜨리면 죽는 그런 공포게임이었습니다. 아 되게 재밌게 했네요.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케이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바이.